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2018년도 제3회 토목기사 응용역학 기출문제 해설을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3회차 때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 매년 좀 그렇게 3회차는 조금 쉽습니다. 쉽고. 그 다음에 뭐 다행히도 우리 배울 락 수험생들 여러분들 막판에 요 배울 락에서 제공한 요약집이나 편집, 요약 핵심 공식 몇 개, 저는 딱그한 5페이지, 딱 5페이지만 달라요. 5페이지 그것도 뭐몇개안 되죠. 그 종료를 하면 몇개안 되는데, 그것도 거기서 이제 내 관련 문제가 내 문제나, 직접적인 문제는 뭐, 나중에 보시면 그대로 있고, 내 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쓰면 전100%다 적중하죠. 근데 이제 또 5페이지만 요구한 바라, 딱 거기 맞춰서 이제 했는데, 운 좋게 그렇게 적중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갖다 한번 또, 지금은 응시생들께도 유효하지만은, 그래도 불행하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또는 새롭게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새로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죠. 합격생들이야 들을 필요 없겠죠. 없고 또 재도전하거나 새로운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면은 이제 자. 이게 양단 고정이죠. 그게 이제 상하, 양단 고정, 이때 기둥이고, 흰 피가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가 기본, RA하고 RB인데, 기원 공식이 있죠. L분의, 요건 일반식입니다. 피 곱하기, 반대쪽, 요건 이제 반대쪽 지간 길이를 말하고, RB는 또 L분의 피 곱하기 반대쪽 지간 길이 A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건 어디까지나 일반식이고, 이것은 L은 부재 전체 길이죠. 물론 이 문제에서 전체 길이는 L 플러스 1에서 3L 되겠습니다. 3L. 초에. 3L분의 P 곱하기 요 P니까. 자, 그 다음에 요 P는 뭐다? A와 반대쪽 이 거리죠. BC 거리입니다. BC 거리가 2L이니까 곱하기 2L 하니까 사실 필요 없이 우리가 3분의 2P 넣겠죠. 이때. 사실은 암산이죠. 이때. 자, 마찬가지죠. 이때. 전체 부재 길이가 3L이고, 그 다음에 P 곱하기, 요 A는 뭐다? B 쪽에서 반대쪽 거리, AC 부재 길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L 되겠죠. 암산으로서 3분의 P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정답, 지문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렇게 요렇게 해설을 달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머릿속에서 그냥 정답은 자동적으로 정리되겠죠. 3분의 2p하고 3분의 p. 자, 시험 문제. 그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때 단순 보유율은 이제 두 개의 집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들이고 또 이론도 했던 것들이죠. 절대 최대 힘 모멘트와 그 위치 x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현재 두 개의 집정 하중이죠. 4톤, 8톤이 되는데 먼저 때 가장 먼저 이때 뭐다 이때 그 서로 다른 이 크기 두 개가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것이 현재 6m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자. 이거 할때뭐 어차피 합력이죠. 합력은 우리가 4톤과 8톤인데 합력은 12톤이죠. 12톤인데 12톤은 4톤 가까이 있겠습니까? 8톤 가까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큰쪽 가까이 합력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함량알이 이것이 12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거리를 구하는 게 낫죠. 이건 우리가 제가 D다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죠. 이때. 자, 그렇게 한다면 요 전체 거리가 이제 6m가 됩니다. 6m인데, 이거는 물론 이제 바리농 정리로서도 가능한데, 만약에 바리농 정리로 간다면 뭐다? 함력에 대해서죠. 12. 자, 8톤 기준에 얘기 되니까 뭐다? 8톤
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멘트를 취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반시계 방향 플러스 이것도 반시계 방향 4 곱하기 이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6미터에 쭉 하게 되니까 뭐 이것이 D가 2미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또 힘의 크기 비죠. 여기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리다라고 하는 소리가 할 때, 자, 뭐두 힘의 크기 비에다가 예, 자기 쪽, 예, 요, 요거를 이제 그 반대쪽이 되니까 이제 자기 반대쪽 거리에다가 곱하기 뭐다 요걸 해주니까 이것이 2m가 이렇게 놉니다. 그러니까 힘이 큰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이때 요 D가 2다라고 하는 값.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뭐 지간 중앙 되겠죠. 예. 저기 전체가 20m 되는데 이때 합력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큰 하중이 8톤이죠. 그래서 합력 12톤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알이 자 그다음에 8톤이죠. 8톤이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지간 중앙점 시점 하겠습니다. 시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양분될 때, 자, 요 합력 R과 큰 하중 사이 거리를 D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센터라인이죠. 시간 중앙점 10m가 10m가 되겠죠. 이때 2분의 D씩 이렇게 양분될 때 절대 최대 힘 모멘트는 뭐다? 지간 합력 아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간 중앙점도 아니고 어디서 생긴다 했습니까? 예, 바로 큰 하중 아래에서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M명 생긴다. 그때 그 거리인데 X가 이제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이 거리가 뭐다? 2분의 1이죠. 전체 지간 길이를 20m 했을 때, 그러면 이때 뭐 먼저 이때 mx 위치는 뭐다? 바로 여기다 한 것, 예, 큰 하중 아래 생긴다. 따라서 자 x는 우리가 예 그냥 일반식으로 쓰면 뭐다?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d 이렇게 쓸수 있죠.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암산이 가능합니다. 한데 뭐 그냥 뭐 수식을 전개한다면은 2분의 전체 지간 길이가 20m가 되고, 근데 뭐 통근하니까 뭐다 d가 2가 되니까 쓸때 이것이 9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9m 이렇게 하나 계산됐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 발생 위치 다시 한번 더 합력 R과 가까이 있는 큰 하중이 지간 중앙점 중심으로 좌우로 양분될 때 합력 크기점이 아니고 지간 중앙점 아니고 큰 하중 아래다라고 하는 것, 여기가 Mmax 위치다라고 하는 것, 예, 거기 때 이제 위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 계산되어지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면 뭐 이때 절대 최대 힘 모멘트는 우리가 이런 식이죠. 예, L분의 합력 R에다가 예, 2분의 L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공식을 알고 있을 때마다 그냥 바로 가버리겠죠. L이 현재 20m고 합력이 현재 12톤이고, 사실 2분의 L 마이너스 D는 얼마가 됐습니까? 9가 됐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원래 주관식이라는 함을 써야 되는데 그냥 바로 9에 적합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그 문제 2번에서의 정답이 뭐다 이때 3번으로 이렇게 됩니까? 3번입니까? 예. 네. 저거는 여러분이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죠. 즉,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 이 문제에서 가장 앞에 자, 죄송합니다. 예. 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바로 요 합력의 그 위치죠. 이것만 알면 뭐다?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적으로 이러한 공식에 근거해 버리면 뭐다?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물었으나 그게 결국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D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절대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